톱, 발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나요? 대부분은 이제 뭐 손을 물어뜯거나 그러면 무조건 애정결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갖고 왔거든요. 네. 좀 볼게요. 손톱, 발톱을 물어뜯는 이유가 되게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초조하면 막 이렇게 한다든가 손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호기심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했는데 어도독 소리도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싹 벗겨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네. 하고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데요. 사람이요. 왜 외부의 입력 자극을 받아들이는 1차 관문이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불편하거나 외부에서 오는 입력 자극이 불편할 때 사람은 감각 방어를 통해서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계속 손을 문지른다든가 네네. 아니면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입에 놓고 이렇게 질겅질겅 씻는 애들도 있고 계속 빠는 애들도 네,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됐을 때 옷깃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아이들도 네. 많고요. 손가락 빠는 애들 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 방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손톱 발톱 물어뜯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뭔가 불편감과 긴장감을 이런 감각 방어를 통해서 좀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루하거나 심심해서도 그게 그래요. 제일 재밌어요, 선생님. 네.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심심해서요. 네.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지 않죠. 이걸 좀 뭘까 질겅질겅 네. 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습관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서현이도 그렇지만 처음에 손톱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이의 톱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톱니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손톱을 물어뜯으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쭈삐쭈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균일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게 또 걸려요. 그렇죠. 갈아야죠. 네. 네. 아니,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네, 되잖아요. 만지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톱이 또 자라나면 또 그게 약간 또 뾰족해져요. 뾰족하면 또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옆에 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뜯어놓으면 다음에 새 살이 올라오면 이게 까실까실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서현이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약간 조금 완벽주의자라든가 뭐 이렇게 걸리는 걸 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새 살이 올라오면서 까실까실하면 이거를 피를 내서라도 맨질맨질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못 뜯어내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뜯는다고 네. 맨질맨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물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걸려. 그러면 아주 못 견뎌요. 이거라도 맨질맨질하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또 뜯어내고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또 새살이 나오고 사실 이런 악순환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네. 이제 저의 이유라고 한다면 하고 말씀하신 게 잠깐 복직했을 경우 떨어져 있었던 그 기간 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이가 더 심해졌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네. 이후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또 60번 부모 열심히 보시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도 고치지 못한 이 버릇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긴장감이 높고 불안한 아이들은요. 자기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자기 주변을 구조화된 틀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좀 편안하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틀이 돼서 네. 그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불편할 때 손가락을 빨아봤더니 순간 안정이 돼요. 네.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미묘한 또는 모호한 긴장감이 올라올 때 그 손이 들어가는 빠는 행동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사작용처럼 자기의 불편감을 진정시키는 하나의 구조화된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서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생을 더 예뻐해서 엄마 아빠가 뭐 서현이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입력 자극 또는 외부의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게 바뀐 것 자체가 이 아이의 긴장감을 굉장히 올려서 이 올라간 긴장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는 감각 방어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좀 긴장감이 높고 불안한 아이다. 예민하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내다보건데 물론 이제 아이들은 많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건데 이 아이는 이제 손톱 뜯는 문제가 좀 없어지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좀 예측되냐면요. 뭐가 자기 그 딱 틀에서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좀 못 견디는 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성장이 네, 네. 그래서 숙제를 했는데 글씨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꾸 지우고 다시 쓴다든가. 네네. 뭐 예를 들어 이걸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연이 되면 왜
그런 걸 이렇게 못 견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완벽주의적이고 좀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염려를 미리 해봅니다.